당신은 25년 동안 이뤄놓은 자신의 행사비를 이루 씨가 두 달 만에 앞질렀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만큼 아들이 성공해서 누구보다 좋으시겠습니다. 당신은 이루 씨가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는 시간에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헤어졌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태진아 씨 때문에 이루 씨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사실이었군요. 당신은 단돈 45달러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까? 네. 미국 생활을 45달러로 어렵게 시작하셨군요. 당신은 미국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당신은 태권도 공인 2단으로 미국에서 브루스 조로 통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아니요. 그럼 공인 1단이셨습니까? 네. 브루스 조로보다? 브루스 조로 통했던 건 사실입니까? 네. 당신의 아내는 옥경이입니까? 아니요. 어? 원래 옥형인데요. 근데 옥경이로 알려져 있죠. 아, 그렇군요. 당신은 아내를 직접대한 15명의 건장한 남자 무리들과의 결투의 끝에 아내의 마음을 얻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브루스 조답게 멋지게 사랑을 쟁취하셨군요. 클럽에서 그러셨대요. 당신은 아내와 손을 잡고 잔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설마요. 당신은 10년 전까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자다가 지금은 고정이를 입고 잔다던데 사실입니까? 고정이를 입고 잔다던데 사실입니까? 태진아 씨의 잠옷이 고쟁이랍니다. 10년 전까지 아무것도 안 입고. 당신은 통장이 20개 이상입니까? 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뭔가 수상한데요? 아니요.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비밀을 넣잖아. 그만 비밀 통장을 걱정하고 말았네요.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당신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선기금을 자주 쾌척하기로 유명한데 사실입니까? 네. 당신은 눈물이 많은 편입니까? 많죠. 많으시죠. 네. 당신은 이제 행복해서 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야, 이 질문 좋은데요? 네. 아, 1호가 잘 되니까. 그렇죠. 1호 했을 때 많이 우셨죠. 조사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사모님께서 이거 보시면은 통장 캐물으실 텐데. 처음 받으신 거잖아요. 네, 처음 해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뭐 송대관 씨가 저한테 무당한다는 거가 그거 뭐 사실 아니에요? 그거가 좀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었는데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콘서트 하면 저를 좋아하시는 팬이 한 70%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콘서트 하면은 송대관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나가시면서 다 100% 다 내 팬이 된다는 거지. 송대관 보고 있나? 네, 뭐 무슨 이점이라도 끝에는 송대관 보고 있나? 태진아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태진아 씨는 모든 질문에 대체적으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보조가수가 송대관 씨입니까? 라는 질문과 송대관 씨가 당신한테 묻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추정되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모르는 통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대답을 했지만 통장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은 10년 전까지 아무것도 안 입고 자다가 지금은 고정이를 입고 잔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고쟁이는 옛날 여자들이 입던 속옷을 입는 말입니다. 아직 저는 잘 결혼 안 해서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이혁씨 씨는 주무실 때 뭐 입고 주무십니까? 응? 솔직히. 잠옷이요. 아, 잠옷이 있어요? 네, 저는 정장 스타일로 타임에고 갇혀 입고 잡니다. 벨트만 하고 주무시죠. 상하이 구부는 해야 되니까. 예. 김준호 씨. 예. 뭐 입고 주무십니까? 저도 편하게 다 벗고 모자만 쓰고. 잠옷 입고 잡니다. 그래도 모자는 왜 써요? 아, 잠옷 입고 잡니다. 자, 어쨌든 받아보겠습니다. 아들 이유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귀가 시간 때문이다. 빛나는 지식에. 자, 과연. 아, 이루 씨 신고이 또, 예, 나서 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까만 안경. 자, 하나. 하나. 둘. 네모와 닮아서 네모로 불리는 곤충이 있다.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마이크 모양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벌레가. 마이크? 어. 그래서 뭐 마이크 벌레라고 불리거나. 어허.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게 되는 이를테면. 겁니다. 이를테면. 자동차를 닮으면 자동차 벌레 이렇게 어허. 되는 겁니다. 어? 마이크 벌레 아니야? 마이크? 그냥 왠지 주방 도구일 것 같은 생각이 주방. 드네요. 주방 왠지? 어, 야, 그거 괜찮다. 프라이팬과 닮아서 오, 프라이팬과 닮은 벌레도 본 것 같아요. 프라이팬으로 그렇죠? 불리는 있겠죠? 곰충이 있다. 꼬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몸통이 있는데 그게 마치 이렇게 계란을 부쳐먹는 프라이팬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럴 듯합니다.